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야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 산화. 네, 맞습니다. 희족의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 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국민안내양TV가 손잡고 지금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직접 가서 생산자도 만나보고 물건 맛도 보고 있는데 그나저나 왜 오늘은 나 혼자
초대한 장흥 토요시장도 있는데 왜 내 짝꿍들은 안 보이냐고요.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혹시 여러분 저기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서동순 팀장님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빠요. 아유구나 여기 계셨구나. 혹시 여러분 오정태 뭐야 이거는 또 이 사람 누구야 이거 저 누구요? 정태 없다. 여기 있었구나. 아 어떻게 찾았지? 아 어떻게 찾았어 누나? 오늘도 오정태 씨 함께했습니다. 이야. 아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아 그러니까 이 스타들은 말이죠. 네. 우리 같은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줘야 돼요. 뒤집어 쓰고? 그럼 저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장흥 탐진강하고 어떻게 저기 보이는 토요시장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 팀장님. 아 그래요? 오늘은 네. 우리가 이게 장흥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이거 한번 홍보하자. 이렇게 됐죠. 장흥은? 뭐 먹어봤니? 누나! 어!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뭐? 표고버섯! 아하! 아, 표고버섯! 제대로 알고 왔네 우리 정태! 여기는 어디냐? 물축제! 장흥 물축제! 예. 대한민국 명품 축제 물축제! 그럼요. 여기 분수가 팍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분수! 그러면 우리 남도장터에서는 과연 장흥에 어떤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동 스튜디오로 옮겨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뿅! 아우 누나 아우 또 간절해! 자 바로 여기가 저희 이동 스튜디오입니다. 과연 이번에 올라온 장흥의 아주 맛있는 원칼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먹어버릴 거야. 아유 좋아. 예. 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열려라 남도 장터. 와. 정태 뭐 있는지 좀 아. 예, 여자가 좀... 있습니다. 아, 여자. 아 여자. 여자 이거. 아 누가 좀 나와봐요. 여자. 자. 장흥에는 말이죠. 네.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상황버섯 진액. 예. 아, 이거 먹어보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엄청 많이 있습니다. 20일의 기적. 이게 참나무 온목 표고버섯. 여러분 더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아침엔 쌀. 예. 오, 많이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누룩장 소금. 예. 문상형 버섯. 버섯이 왜 이래? 닭발 같아.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 버섯입니다. 예. 자, 그리고 생 막걸리 키트예요.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키트. 여기도 뭔가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에버가닉 함초 소금. 여기 또 장흥이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소금이 이게 세계적인 소금일 거예요.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비 키운 장흥 표고. 백하고 동고 흑하고 절편까지 어마어마 보석 왜 이리 많은 거야? 야 여기가 장흥이지 보석이냐고! 참종 깨소금 뭐 이런 조미료 혼합 세트에 야 이게 나무에서 나왔나 봐요 표고버섯. 네 예, 그리고 야 이것도 조미료 예 각종 혼합 세트 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태가 예, 예. 소개한 이 농산물을 직접 손으로 농사 지으신 우리 생산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홍보 시간은 30초입니다. 제대로 짧은 시간에 쫙 에기스만 모아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제 민 술씨를 만들고 계신 정재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와! 오! 술씨! 술씨! 술을 만든 씨야! 예, 예. 30초! 30초! 30초는 뭐 저기 달나라도 갔다 온다는데? 쎄! 자! 준비되셨나요? 이건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정윤씨! 네! 정태씨! 네, 예. 두 분 형제야? 아니요. 아, 예,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네. 자, 이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뭔가가 되는데, 네. 물 부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물 부으면! 요거트! 땡! 자, 여기다 물을 부으면 뭐가 되냐면, 막걸리가 됩니다. 막걸리! 막걸리! 이게 막걸리도 인공으로 네. 만드는 막걸리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물을 붓고,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걸리가 되는 거지. 막걸리가 세상에! 땡이네! 아,
오! 땡이야, 땡! 이게 설명이에요, 이게? 아, 이 설명은 뭐 이걸로 끝내주는 건지 뭐가 필요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야. 우와. 하여튼 마셔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그치. 막걸리 좀 마셔봐야 제 맛을 알긴 하지만. 이게. 아, 근데. 알코올이 있어요? 아, 지겨진다, 이게. 맛있어. 아, 뭐야. 야, 야, 진짜 술이네. 우와! 오, 막걸리. 꼭 예, 양조장이 온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막걸리는 발효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물만 넣는데 이렇게 돼요? 물만 부으면 지가 알아서 발효되는 게 특이한 거죠. 아~ 와, 그래서 물을 부으면 이렇게 가스가 나와가지고 빵빵해지거든. 네네. 아~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가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물만 부으면 이 막걸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스! 우와! 야, 이건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럼 물을 뚜껑 열어? 뚜껑 여기다가 열. 아유, 이렇게 뚜껑 열어서. 있잖아. 이렇게 뚜껑 열어서. 아, 물만 넣으면 된다 이거죠. 바로 물이 들어가게 생겨있구나. 네, 물. 그러니까 사장님 어렸을 때. 네. 이렇게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그러면 이게 무겁잖아요. 말통 들고. 그렇죠. 이거 이거 짜증나서 이거 개발해 버렸네. 어떻게 했디야.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와. 이걸 개발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술씨라고 써 있는데 술씨가 뭐예요? 술의 씨야, 씨다 이게. 아, 술의 씨야. 이거는 이게 남도장터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거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럼 그럼. 이거 괜찮네, 진짜. 해외 간 여행 갈 때 이거 딱 들고 가서 네. 물 딱 부어놓고 이제 구경하다가 저녁 때 와서 한 달. 근데 우리 제 저 해외 동포들이 엄청 좋아해요. 고향의 맛, 고향의 향취. 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게 이거 가루잖아 가루. 네. 이 가루를 들고 비행기를 타서 딱 도착했어 외국에. 여기다 물 부어갖고 걸 닦고. 아 괜찮네 이거 무겁지도 않고.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야 술씨 나 김씨요. 오씨 세상에. 야 술씨 야 술씨 이거. 술씨 이게 그 유산균이 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g당 네. 9,700만 마리가 들어있어. 그럼 이게 2,000cc거든요. 2,000cc면 얼마나 들어있느냐? 계산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 아, 계산을 했다 치고 안 되는데 2,000억 마리가 가까운 거지. 1,940억 마리가 들어있어. 이거 드시면 야. 그 장을 기분 좋게 해주지. 아, 와 이거 바로 난리 나겠네요. 들어가면. 아니 그리고 이거 정신도 몽롱하고 아, 우리 아내가 변비가 있는데 저 사모님한테 이거 이거 먹여야겠네. 아니 근데 맛있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술이 채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없다 이거지. 이건 뭐야? 이건 우유를 딱 부으면 스스로 발효돼서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쌀 요구르트입니다 이거. 아침 식사 한 끼에 딱 먹을 수 있는 거지. 전라남도에서만 생산되는 유기농 쌀로 만드는 거예요. 와 다른 거. 우리가 애 막 저 학교 갈 때 한 입만 이러고 그치. 그러지 말고 가방에 딱 넣어서 주면 가면서 쫙 마시고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밥 한 끼 식사 야, 되고 포만감 있어요? 이거 먹으면? 그지.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블루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데 가루만 있어. 와 자, 이 술씨나 이렇게 한 끼 식사 직접 읽어주시죠. 아, 예.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070-7816-8510 남도장터. 직접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팀장님이 해주시니 얼마나 믿고 살 수 있는 거냐고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사랑하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주문 폭주하겠네. 그러게. 네. 야, 술씨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해. 와. 여보 잘했어 그런다. 맞아. 자, 두 번째 유기농 표고 마을에서 오셨습니다. 또 장흥하면 표고, 표고하면 또 장흥 아니겠습니까? 김인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유. 야. 오, 건강. 잠깐만. 자, 그럼 자꾸 30초.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스마일. 네, 스마일. 김치. 네. 김치 한번 해주고. 김치. 우리 집 표고 최고. 우리 집 표고 최고. 자, 들어갑니다. 30초. 시작. 대한민국에서
지리적 임산물 표시 2호를 받은 표고버섯입니다. 장흥에서 최고의 맛과 효능을 자랑하는 표고버섯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기농 표고 마을입니다. 그 표고를 가지고 또 아르미 쌀, 대한민국의 12대 브랜드의 하나,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10대 브랜드의 하나인 아르미 쌀과 표고를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누룽지 많이 찾아주세요. 와! 야, 아니 연습을 얼마나 하셨길래 정확하게 30초를? 와, 누룽 이거 진짜예요? 진짜? 예. 진짜지? 진짜요? 백화고, 예. 이거는 백화고라는 표고입니다. 백화고는 햇볕과 온도와 물이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표고예요. 그래서 맛도 최고지만 영양가도 최고입니다. 당연히 표고가 나오기에 참 좋은 조건인가 봐요. 예, 예.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요, 표고가? 아, 표고는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되고 또 바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렇게 백화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지리적 조건이 장흥에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표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도 장흥하면 표고버섯 이거 먹으면 돼요? 네. 아니 혼자 드시면 안 되고 그럼요. 사이좋게 찢어가지고 나눠서 찢어서 누나가 좀 찢어줘요. 하나 둘 셋. 아따 그렇게 찢으면 안 되고. 아따 참말로 참기름을 찍어서 전. 이 표고버섯은 소고기보다도 더 맛있어. 갓 따서 이렇게 약간 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이 끝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표고하고 아르미 쌀로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네. 표고버섯 누룽지. 아, 이거 쌀도. 이 누룽지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천하제일의 식품인데 제가 누룽지를 만들 때 고소함은 최고더로. 그다음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듬뿍 담아서 그래서 최고의 표고 버섯 버리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아니 맛있어. 근데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네. 네,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고소해요. 꿀하고. 네. 근데 이 누룽지도 쌀이 좋아야지 또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미 쌀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미 쌀은 대한민국의 12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고 전라남도의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르미 쌀입니다. 아, 먹을 땐 좀 별로. 아, 너무 많이 잡수세요.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버섯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얇고. 그래요. 그리고 표고가 친환경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을 만든 표고버섯하고 그다음 아르미 쌀로. 쌀로.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우리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으로 만드는. 야, 이 누룽지. 이 누룽지. 진짜 여러분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 어디 뭐 하고 싶 주문 많이 폭주할 것 같아요. 표고 가공품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한번 쉐이크 쉐이크. 와, 누나 이 남도 제품들이 다 맛있고 그치, 좋네. 그치. 팀장님도 지금 전남도청에 계시지만 네. 이렇게 우리 제품을 직접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으셨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이렇게 생산자분들 직접 만나뵙고 제품 소개도 듣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국내 안내한TV와 같이 함께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정남진 장흥 표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대표님이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표고, 온난 표고요? 나무가 하우스가 다섯 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30초 드릴 테니까 이 표고에 대해서 찐하게 홍보해 주세요. 시작!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 표고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 버섯만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가공 식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로 지금 버섯을 가지고 요거를 썰면 슬라이스가 되는데 네. 요 건 표고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아이들은 사실상 표고버섯을 이런 표고버섯을 싫어하지요 사실. 네, 네. 아이고 이거 참 네, 어떡하냐.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런 거 들을 거 나 들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시간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요 두 가지 맛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네네. 한번 들어보시면. 뭐야? 오, 예. 그냥 거기 표고를 가지고. 네, 표고를 찍은 건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이 있어요. 이게 진짜 버섯이야? 버섯이에요. 와, 튀겼습니다. 근데 영양소 파괴 안 하고. 안 하고. 정말 표고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 집중을 그래요? 했습니다. 우리 맛엔 좋은데. 이거 표현이 좋겠는데? 요게 요게트 한 줄. 아, 그래요? 아. 요거는 달콤한 맛이고. 요거는 달달하지 않은 맛. 달달하지 않은 맛. 진짜 표고를 그대로 썰어서. 우와. 그다음에 튀겼어요. 요거 찍어. 깜짝 놀랐네. 어,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야, 이거. 왔습니다. 강상아. 아, 네, 진짜. 같은 집이요? 네. 이것이 그 표고. 아, 이거는 아. 장흥삼합이야. 맛있겠다. 아. 자.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이 키조개. 키조개. 아, 네, 예. 키조개. 키조개 감자를 좀 올리고. 오. 야. 그다음에 표고버섯 올리고. 이게 바로 장흥삼합입니다. 아. 오. 소고기. 어우, 키조개. 그다음에 표고. 어떤 맛일지? 아, 짜짜. 쟤도 벌써 먹었잖아. 뭐. 표고 향이 어떠신지. 네? 표고 향이 어떠신지. 네. 한우 맛있는데 이 버섯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우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버섯의 향이 딱 느껴지네요. 식감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키조개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네. 이래서 장흥삼합, 장흥삼합 하는구나. 네. 사실 야. 똑같은 표고지만 이쁜 애들은 이제 표고 그대로 가고 선물세트로 들어가고 선물세트로 아. 조금 인물이 빠지는 애들은 가고 네. 식품으로 아, 선생님 너무 인물 보지 네. 마요. 인물이야. 맛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뭐야? 오. 국내산 천연 조미료예요. 이게 지금 저희 버섯. 이 버섯 원물을 갈아서 만든 네. 모든 반찬. 무치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애라 심심하지 않고.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지만 국내산에 직접 공수해서 아. 직접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야,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 자, 이제 표고버섯도 먹었겠다. 네. 어, 그리고 술시로 만든 막걸리도 마셨겠다. 오, 신기해, 신기해. 자, 이번에는 한국기능성 버섯 유통 문상영 대표 모시고 또 버섯인가? 자, 어서오세요, 대표님. 아, 예. 오, 이거 황금색인데? 이게? 오, 이게 뭘까요? 어, 가만 있어. 뭔지는 30초 드릴 테니까. 오. 자, 오. 여러분 30초입니다. 에라이 30초 시작! 아, 예. 시작! 예. 예, 이게 바로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은 예, 그동안 이렇게 항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베타크로카이라는 그 성분이 지금 요즘 코로나 참 유행하죠. 코로나도 하나의 그 항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런 예방 차원의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식품으로 지금 분류돼 있어서 예, 어린이부터 예, 노인분들까지 땡! 어린이부터 아, 노인들까지. 죽겠네, 그다음. 네. 아, 이게 그 유명한 상한버섯이에요. 근데 이거 먹으면 얘도,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 질병. 이제 그러니까 면역력. 면역력. 아, 네. 요즘 좋겠네. 감기라든가. 주로 옛날에는 그 암 환자들이 많이 암 환자들. 그건 이제 환자분들이 드시는 거고, 네.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서 질병 예방 차원에서 드셔야 되는 면역력 높이는 거. 네, 그렇죠. 집에서 다르게 아주 귀찮죠. 그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온물 주면은 선물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 2년 나와도 다시 전화옵니다.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죠.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아주 먹기 쉽게 이제 이렇게 아. 진액을 만들었습니다. 아, 진액. 아주 좀 진하게 다르게 있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렇게 상한 버섯을 다려서 아까 소고기 드셨으니까 이거 드시면은 상한 버섯이네. 다르는 게. 아, 건강해진 느낌이네. 진짜.
드시기 깔끔해요. 어제 내가 가음을 했거든요. 잘한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지금 예. 아니 그 세포까지 막 지금 다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해독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여기는 딱 드시면은 이 이를 아주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요. 이 염증들 그런 거 잘 잡아줍니다. 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상황버섯 이 진액을 드시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건강해요. 이번에 그 남도장 입점된 상황버섯 진액 이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봐야겠네. 이번에는 HC 바이오텍 윤병재 대표님 함께 하시겠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을 소개해 주실지 윤 대표님 나와주세요. 오, 양복 입고 나오셨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물건? 소금. 소금. 네. 소금 중요. 소금 그럼 신안 그러죠. 신안. 신안은 천일염이 나는 곳이에요. 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30초 어떤 걸 소개해 주실지 자 준비하시고 레디 스타트. 자 우리 신안에 나는 천일염을 가지고 우리 함초라는 우리 갯벌이 산삼이 있습니다. 그걸 첨가해서 우리가 저나트륨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금을 드시면은 나트륨이 낮은 소금 드시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에버가닉 함초 소금을 드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더 6초. 네, 더 애들이 애들이 좀 해요. 6초 7초. 소금은 8초? 정말 좋은 겁니다. 에버가닉 소금 좋은 더 없어요? 소금은 좋은 거래. 야, 아니 근데 진짜 소금 이게 나트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터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네. 여러분 소금 안 드시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근데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럽니까? 저염이라 그러죠. 그치? 네. 저염을 하면은 병에 걸려요. 에이 말도 안 돼. 왜 병에 걸려? 저염식은 우리 몸에 전해질이 바란스가 맞아야 우리 면역력이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염이 아닌 저나트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트륨.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나트륨 보시면은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100mg, 100g당 38,000mg이 들었어요. 네. 에버가닉 함초 소금은 24,000mg 들은 거예요. 저나트륨이죠. 저나트륨이니까 안 짤 거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똑같지 않느냐. 우리가 짠맛을 보완하는 게 칼륨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네. 가는 맛대 나트륨이 낮은 저나트륨 소금을 넣어야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이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오빠 저나트륨 지금 30초 넣었더니 지금 몇 분을 하는겨? 남도장터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함초 소금 세트가 있어요. 세트! 대박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생산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네.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늘 그 소개하신 네. 우리 그 생산자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실패도 했었을 것이고 다시 도전했었을 것이고 네, 그지 맞습니다. 정태야 너도 도전할까? 아니 저기 도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엄청나요. 그쵸? 대단하고 이게 특산품이잖아요. 이게 이거 남도 장터 이거 됐어요 이제. 됐어? 이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와 네. 이 물건들이 장난 아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물건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바로 짜자자잔 남도 장터.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전라남도 장흥에서 또 이렇게 좋은 우리의 먹거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 남도 장터에 이 올라온 물건들은 모두 도지사께서 직접 품질 인증하고 믿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장흥 특산물 소개했는데요. 장흥 네. 군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특산물 남도장터에 오시면은 이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네. 남도장터에서는 이 품질 강화를 위해서 이 생산 제품에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이 장흥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예. 우리가 어디 갈까? 하순 갑시다. 하순? 예, 하순 진짜? 갑시다. 예. 아유, 하순이 어디 있느냐? 영광, 장성, 광양, 여수,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자, 바로 하순 여기. 아, 하순입니다. 하순.
온천이 유명하죠. 온천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온천물 먹으면 엄청 따뜻해요. 백화점! 저희는 그러면 화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화순에는 남도자! 남도자.